그때 전에 저랑 한번 무대 같이 하신 적 있잖아요. 네. 권지환 선배님이랑 그때보다 더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때 무대에서도 같이 했었는데요. 어, 네. 언제요?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두분이서 같이 어떤 노래 불렀어요? 제가 예전에 썼던 노래가 있었는데요. 제가 불렀을 때는 좀 무겁고요. 주일 씨가 부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아, 널 위해 준비된 널, 사람. 네, 그 노래를 선배님이 기타를 쳐주시고 제가 노래를 했었거든요. 네, 근데 아, 너무 좋네요. 아, 또 이런 인연이 있구나. 좋겠다. 야. 그럼 짧게 한번 네?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, 한번 가사 모를 걸. 어. 기타 그러면 네. 그럼 기타를. 그 제목이 뭐예요? 널 위해 준비된 사람. 널 위해 준비된 사람. 막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네. 네. 어, 지금 준예 씨랑 김조한 씨랑 네. 깜짝 듀엣을 준비하고 계시는데. 너만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킬게. 사랑해 영원히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싶어. 아. 널 위해 준비된 사랑. 아, 진짜 너무 잘하시네. 너무 이쁘다 진짜. 이거 진짜 부럽다. 얘기도 안 되고 지금 3주 만에 그냥 맞추신 거잖아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머리도 좋아요. 어, 아니 아니 가사를 내가 그러니까. 띄워주려고 했는데 이쪽에 또 안 띄워줘가지고 아, 가사 머리도 좋지,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. 노래 잘하고. 감사합니다. 고생 끝났어. 아, 아니, 일본어 되게 잘해요. 네. 안토니.